gotta get up.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유재필의 느낌 있는 클래스로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이제 시작해. 유재필의 느낌있는 클래스. 먼저 휠이 팍팍 오는 권은비 클래스입니다. 아이즈원의 대장토끼이자 맏언니로서 솔로 포문도 당차게 오픈했습니다. 입덕문 활짝 열려있으니 들어와 들어와. 그리고 바통 터치하고 아이즈원에서 두 번째 솔로 출격한 조유리 클래스. 이번 앨범 글래시로 조유리스러움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투명한 유리처럼 맑은 음색을 가진 조유리 클래스. 오늘은요, 2021 솔로 루키즈 권은비, 조유리와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달려봅니다. 가자! 유재필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재 느낌 있는 남자 제 필이에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이 두 분을 모시게 됐는데 권은비 씨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솔로 가수로 돌아온 권은비입니다. 유리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글래시로 돌아온 조유리입니다. 드디어 이렇게 우리가 만나게 됐네요. 네, 맞아요. 진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제가 올해 그 화이트데이 날 3월 14일 날 그 마지막 콘서트를 보면서 제가 그 이채연 씨의 초대로 그 콘서트를 봤단 말이에요. 네. 정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진짜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아버지는 그날 이제 화이트데이라 저한테 무슨 사연이 있는 줄 아버지는 아셨을 텐데, 사실은 그 콘서트를 보고 제가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화이트데이 날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때는 진짜 이 두 분의 솔로가 너무 그냥 막연하게 멀게만 느껴지는 현실이었던 거예요. 네. 그때는. 그리고 막 은비 씨 뭐 버킷리스트에 솔로 데뷔 막 이런 거 있을 때도 너무 이렇게 멀리만 느껴졌는데 드디어 이렇게 두 분을 솔로로 만나게 돼서 진짜 너무나 행복합니다. 솔로 데뷔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진짜 어때요 두 분은? 좀 믿겨져요? 왜냐면 오랫동안 꿈꿔왔던 거라 좀 실감이 나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활동이 끝나서 조금 실감이 나기도 하고 끝나니까 오히려 할 때는 되게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긴장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했는데 그리고 또 첫 솔로였잖아요. 부담이 컸습니다. 부담이 컸죠. 이제 끝나고 나니까 오히려 좀 실감이 나고. 그리고 유리 씨는 지금 활동 중이잖아요. 네, 맞아요. 실감이 안 나요? 아, 실감 아니 은비 언니가 그 시작을 열어주느라 긴장을 되게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저는 은비 언니 덕분에 좀 긴장을 좀 오히려 이번 타잖아. 그럼 부담이 좀 덜한 게 아무래도 좀 있지 않았나. 그럼요 확실히 있죠. 언니가 너무 잘해줘가지고 난리 났어. 정말 너무 잘 됐어. 권은비 씨 솔로가 일단 스타트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사실 본인은 100점 만점에 75점을 주셨더라고요. 맞아요. 아니야. 100점 받을 100점. 감사합니다. 진짜. 75점. 박하네. 네, 너무 박해야죠. 네, 너무 박하게 주셨더라고요. 네. 유리 씨 이번 타이틀곡. 예, 100점 만점에 몇 점입니까? 아, 101점입니다. 항상 뭐가 있어. 101점. 100점이 아니야. 항상 뭐가 있어요. 101점. 오늘도 사실 이제 유리 씨는 활동 중이라서 이제 편하게 나왔지만 이제 활동이 끝난 상태에서는 아무리 또 의리가 있고 우정이 있어도 그쵸. 소속 사무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의리를 지켜준다는 게 쉽지 않아요. 이건 정말 저는 권은비 씨 대단한 의리라고 생각합니다. 절 한번 하세요. 예, 아유. 네, 정말 대단한 의리녀입니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해서 특별한 주제를 잡아봤어요. 예전의 솔로 가수, 예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예전의 추억의 솔로 가수, 그리고 요즘의 솔로 가수 크로스 차트로 연결을 하면서 얘기 나눠볼 거거든요. 네. 기대해 주시고요. 먼저 추억의 솔로 가수 부터 시작합니다. 삐삐 세대들의 향수를 자극하는 숫자 486. 러브게임 청취자 솔방울 여러분 486 합니다.
피아노 치며 노래하던 유나가 추억의 솔로 가수 시리 차지했습니다. 유나 비밀번호 486 흐르고 있습니다. 유나 씨가 건반 치면서 라이브 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잖아요. 맞아요. 아 근데 제가 유리 씨 그 쇼팽의 즉흥 환상곡. 아. 나 진짜 그거 치는데 너무 쉽게 치더라고. 너무 쉽게. 안 보고. 안 보고. 네. 되게 잘 쳐. 아 그리고 거기 예나 씨가 막 그때 천서진 막 그 성대모사하고. 맞아요. 그래서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혹시 나중에 네. 이제 솔로로 데뷔했으니까. 좀 다른 분위기 좀 조용하게 이렇게 뭐 피아노를 쳐준다던가 아니면 뭐 피아노 치고 라이브를 해주면 더 좋겠지만 올해 안에 혹시 그런 계획 있을까요? 아 제가 그런 계획이 있었어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봤었는데, 해봤는데 제가 멀티가 안 되더라고요. 아~ 아, 그러면 어떻게 피아노만 쳐야 돼요? 아니면 노래만 해야 돼요? 피아노를 치고 노래를 녹음해서 입히던가 아니면 피아노를 녹음해서 피아노 녹음! 아, 녹음! 피아노 녹음 나쁘지 않다. 멀티가 안 되더라고요. 해봤는데 아, 어려워. 아 그러면은 높은 완성도를 위해서 네. 나중에 뭐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든 그거 좀 나중에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아 당연하죠. 그리고 아니면 우리는 그냥 피아노만 쳐줘도 우린 충분히 만족해요. 그렇죠. 네. 노래는 저희가 부를게요. 네. 노래는 저희가 부르면 되니까. 좋아요.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비 오는 날 신청곡으로 꼭 들어오는 곡 중에 하나가 우산이란 곡이에요. 우산. 아, 이게 워낙 명곡이잖아요. 네. 그대 이제 또 은비 씨 비 네. 오는 길. 우와. 아, 작사 작곡 참여. 작곡. 아, 이 의미가 맞습니다. 있는 곡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음악 살짝 이제 내려드렸으니까 왜 내렸냐? 은비 씨의 한 소절 두 소절을 듣기 위해서 지금 가사가 생각이 날까요? 아, 네. 제가 이제 노래를 부른 지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아, 그러면은 오늘 지금 아직 목이 안 풀린 상태죠? 아닙니다. 또 이제 여기 러브게임이 나왔으니까. 네. 풀었어요? 진짜요? 당연히 불러야 하는 거죠. 아, 역시. 그래서 뭐 사실 CD 뭐 음원이랑 똑같이 안 불러주셔도 그냥 좀 편안하게 편안하게. 네. 예, 은비 스타일로 불러주세요. 아, 예. 오늘의 스타일로. 예. 오늘의 스타일. 파. 에코 빵빵 주세요. 6, 7. 비가 오는 날 내 그리움이 그 시간 그 하루를 기억할까 와! 기억하지! 아, 네. 기억해요! 아, 더 들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쉽게! 아쉽게! 아쉽게. 네. 아, 진짜 밀당을 하시네! 근데 정말 너무 좋은 소리여가지고 아,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 너무 좋아. 여러분 이 비 오는 길은 예, 저작권하고 상관된 곡이기 때문에 은비 씨 통장을 많이 들어주시고 네. 많이 많이 채워주세요 여러분. 자 계속해서 요즘 솔로 가수 7위 공개합니다. 자 유리 씨 읽어주세요. 투명하고 맑고 순수하는 결정체인 유리. 유리스러운 앨범 글래시로 성공적인 솔로 데뷔를 한 조유리가 요즘 솔로 가수 7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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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여러분 나중에 영상 꼭 봐주세요. 정말 너무 예쁜 맞아요. 모습으로 너무 예쁜 모습으로 두 분이 정말 챌린지 하듯이 이렇게 지금도 춤을 안무를 기억하고 보여주었습니다. 네. 글래시란 곡인데요. 그날 지난 목요일에 쇼케이스를 예, 했었는데 네. 현장
현장에 저도 있었지만. 맞아요. 네, 우리 은비 씨가 오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오, 막 예나 씨도 오고. 네. 그래서 거기서 챌린지 영상도 올리고. 네, 맞아요. 그날 이제 와서 그날 사실 많은 일을 했거든요. 유리 씨 엄청 바빴죠. 네. 그날 많은 것들을 공개했잖아요. 맞아요. 와서 유리 씨 솔로 데뷔하는 거 보니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아, 뭔가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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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새끼 너무 잘한다. 아이고. 우쭈쭈 우쭈쭈 하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네. 이렇게 혼자 나와서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너무 장하다. 약간 이런 엄마 같은 마음이었어요. 엄마 같은 마음. 네. 엄마네, 엄마. 엄마지. 엄마지. 정말 엄마. 야. 아, 엄마를 찾았어요. 네, 정말 맏언니의 마음인 네, 거죠. 맞아요. 아, 그래서 그날 챌린지는 우리가 4명 영상을 봤잖아요. 네. 오늘 특별히 두 분이 러브게임 나오셨으니까 챌린지 두 분 투샷 혹시 가능합니까? 오. 아니요. 이렇게 네 분 다. 아니, 저는요? 네, 네 분. 아, 네. 네. 아, 우리 그렇게 하면 영상 나 오랫동안 봐야 되는데. 아, 또 바로 추세요. 아, 말은 너무 잘하세요. 아,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은비 씨가 알려주시는 겁니까? 그 춤을? 아, 저번에 혜원 씨가 알려주셨다고요. 맞아요. 저번에 이제 사실 유리한테 영상을 미리 받았는데. 네. 아니, 왜 이렇게 대충 쳐놨지? 약간 이런. 사실 연습을 안 하고 왔어요. 네. 아, 난 유리야 이제 카카오톡으로 제가 네. 유리야 이제 나는 직접 가서 배운다. 너한테 배우겠다. 이렇게. 이렇게 왔는데 유리 씨 그날 시간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혜원 씨가 혜원이가 싹 외워온 거예요. 네. 맞아요. 네.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저랑 예나랑 현장에서 혜원이한테 완전 수업을 받았어. 맞아. 혜원 씨한테 감사 인사 전하세요. 네. 유리 씨 그날 너무 바빴죠. 네, 네. 혜원 언니 고마워요. 사랑해. 유리 씨의 역할을 다 해줬습니다. 네, 맞아요. 유리 씨는 이제 엔딩 요정, 이제는 엔딩 요정이 누구누구가 아니라 그냥 솔로기 때문에 무조건 엔딩 요정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팬분들하고 지난 목요일에 함께 원하는 엔딩을 받아서 여러 개를 좀 만들어 써요. 같이. 네, 맞아요. 그 중에서 제가 보라트도 보고 선키스도 보고 맞아요. 다 봤어, 다 봤어. 어저께는 또 레드 원피스 본인이 가장 예뻐. 가장 좋아한다고 했는데 어저께 그 라이브를 제가 봤습니다. 와, 영광입니다. 네. 그래서 혹시 하고 싶은 엔딩 우리 팬분들한테 받았었는데 네. 은비 씨가 혹시 추천하는 엔딩 있으면 하나 알려주세요. 너무 좋다. 유리한테요. 저는 근데 사실 안무 중에 나라라 전에 약간 이렇게 네. 고개를 쓰는 이런 안무가 있어요. 살짝 여기 네, 들어가기 맞아요. 전에 네, 네, 네. 근데 약간 이런 45도 각도로 네. 약간 쳐다봐요. 이런 포즈를 아, 요, 요, 요 포즈 어제 했어요. 아, 어제 그러니까요. 했어. 어제 했잖아요. 아, 네. 그래가지고 이제 디테일을 살짝 바꿔서 아, 45도 말고 45도 각도로 45도로. 약간 이렇게 손을 갑자기 뒤로 하고 뒤집을 치는 거죠. 뒤집을 얼빡으로 하겠다. 뒤집지는 걸로. 뒤집지는 걸로. 앉아서 끝난다고요. 앉아서 끝나는데 뒤집지는 걸로. 아, 이제 선생님을 딱 잡는 거죠. 뒤집지는 네. 바뀌네요. 죄송해요. 네. 기침에서 선생님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많은 엔딩이 남아 있잖아요. 네. 내일도 이제 인기가요 또 엔딩이 있는데 네. 혹시 네. 본인 하고 싶은 엔딩 있습니까? 스포. 저는 계속 할 때마다 이제 팬분들 팬사인으로 만나잖아요. 네. 그래서 팬분들한테 되게 이야기를 많이 물어보고 투표도 되게 많이 받고 하는데 네. 그 많이 했던 게 이렇게 해서 화살표 이거 뭐지? 화살. 네. 화살. 네. 맞아. 하트 화살 이거 해달라고 그런 얘기가 있었어가지고 네. 이제 그걸 또 할 생각입니다. 오, 너무 좋아. 인기가요 때 그러면은? 네, 그러면 이번 주 인기가요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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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럼 저는 이제 돌아오는 이제 막방 네. 또 막방투가 있잖아요. 막방 있죠. 이제 그때는 유리 씨가 네. 티저 사진인가 자켓 사진 보면 유리 네. 구두가 맞아요. 있었어요. 네. 아 맞아요, 맞아요. 그걸 들고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이벤트로 유리 구두를 아까 꺼내야 돼. 미리 준비를 하는 거지 무대 뒤에다가.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딱 이렇게 주시면 그때 마지막에 탁. 유리구두 네. 그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네. 그렇게 하고 이걸 또 이제 따로 또 소품을 들어야 그쵸. 되니까 만약에 불가능하면 글래시를 하나 써주세요. 그것도 좋겠다. 손가락으로 손가락으로 글래시를 써주시면 네. 우리가 알고 또 이렇게 CG로 넣을 수 있으니까. CG까지. 막방에 막방에 다 짜오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30분 일찍 오셔서 제가 다 짜온 거예요. 제가 보고 싶은 와, 엔딩. 너무 좋은데요. 네. CG까지 넣어주세요 여기. 요즘 이제 글을 이렇게 조리 씨가 쓰면은 아마 넣어주시지 않을까요? 네. 쓸 수 있으시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만약에 CG 안 넣어도 상관없어. 우리만 알면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CG가 들어가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또 안 넣어주시면 우리 팬분들이 꼭 만들어주실 거예요. 숙제까지 내주시네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팬들이 또 거기 CG 넣어줄 거니까. 네. 예, 손가락으로 예, 네. 부탁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추억의 솔로 가수 6위 공개합니다.
음악은 내 삶이라고 노래를 부르던 찐 뮤지션 임정희가 추억의 솔로 가수 6위 차지했습니다. 뮤직 이즈 마이 라이프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즘 솔로 가수 6위 공개합니다. 입덕문은 활짝 열려있지만 탈덕문은 굳게 닫혀있습니다. 혼자서도 무대를 꽉 채우는 퀸은비, 권은비가 요즘 솔로 가수 6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권은비 너와 흐르고 있습니다. 아우 이 안무랑 진짜 너무 고혹적이고 진짜 너무 멋있어 안무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 뒤에 그 댄서분들하고 정말 고난이도의 최상급 안무를 하고 있어요. 뮤지컬이죠 뮤지컬. 진짜 늘 볼 때마다 놀랍단 말이에요. 연습 많이 했죠? 안무 연습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는 연습을 안 하니까 합이 안 맞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안무라서 이 비하인드 있으면 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우리 팬분들한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또 즐거움이 있었다. 이게 너무 이제 공주에서 하는 안무다 보니까 발목이 이제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게 발목으로만 지탱을 해서 하는 안무이기 때문에 이제 발목에 멍도 들고. 아이고야. 근데 이제 또 이제 비하인드로 나중에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막 발목 멍도 딱 사진도 찍고. 근데 사진 찍는데 살짝 현타 왔어. 아 왜? 아 그러면 그 소장 개인 소장 지금 어디서 한번 공개를 한 것 같은데 우리 팬분들한테 근데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다 나으셨죠? 완전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부상을 불사하고 정말 최상위 난도의 안무를 선보인 진짜. 거였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잘 마무리가 돼서 맞아. 그리고 너무 멋있는 안무가 나와가지고 최고 시카고 같았어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진짜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솔로 활동은 100점 만점에 101점. 감사합니다. 유리씨는 언니 뮤직비디오 촬영장 갔었잖아요. 아 맞아요. 근데 예전에는 뮤비를 하면 같이 다 찍고 누군가는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제 언니 혼자 권은비 씨 혼자 뮤비 촬영하는 거 보고 어땠습니까? 되게 바빠 보이더라고요. 막 온 사람 챙기느라 메이크업 수정 받느라 정신없어. 그치. 그래서 그렇게 오래 안 있었는데 언니들이랑 왜냐면 집중을 할 시간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럼요. 그래 그거 해주세요. 저 떡볶이 타줬잖아요. 아 맞아 유리가 현장에서 떡볶이랑 이제 선생님들이랑 같이 또 먹으라고 엄청 많이 사다 주고 간 거예요. 그래서 유리한테 일단 와줘서 너무 고마운데 신경을 못 써주니까 굉장히 미안했고 멤버들한테 또 이렇게 다 도와주고 응원해주고 가니까 굉장히 감동이어서 나도 유리 뮤직비디오 찍고 꼭 가야겠다. 가야겠다. 했는데 유리가 아무도 안 불렀어요. 맞아요. 굉장히 집중을 이제 해야 되니까, 또 이제 또 저희가 오면 또 이제 신경 써주고 그치. 해야 되니까 그쵸. 이제 온전히 뮤직비디오에 집중을 했어요. 쇼케이스 때 불러줬는데 아 뭔가 못 가서 뭔가 미안했어요. 유리는 와줬는데 제가 이제 뭘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쇼케이스 때 챌린지 해주셨잖아요. 그럼요. 맞아요. 충분했어요. 맞아요. 미안했어. 아니 그때 뮤직비디오 그 장소에는 아무것도 없이 정말 너무 썰렁하게 진짜 맞아요. 유리 씨 혼자 그냥 단독 촬영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비하인드를 보니까 CG를 많이 썼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현장은 그만큼 그냥 횡했던 거예요. 그냥 초록색 그냥 바탕 배경에 그래서 집중해서 또 촬영하느라고 근데 쇼케이스에 와주셨고 저한테도 큰 힘이 됐습니다. 정말요. 정말 감사드려요. 계속해서 추억의 솔로 가수 5위 공개합니다. 너라고 부를게 뭐라고 하든지 남자로 뭐야 나가고 있었네요. 전국의 누나들을 심쿵하게 만든 분이죠. 예능 연기까지 잘하는 만능 엔터테이너 이승기 씨가 추억의 솔로 가수 5위 차지했습니다. 놀라지 말아요. 알고 보면 어린 여자라니까. 박소현의 러브 게임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개그맨 유재필 씨 그리고 검은비 조유리 두 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즘 솔로 가수 5위 공개할게요. 유리 씨가 백예린 씨 너무 좋아해가지고 심취하셨어요. 백예린 씨가 롤모델이라고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곡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듣기 편한 보이스로 귓가를 간지리는 뮤지션이죠. 음색 요정 백예린이 요즘 솔로 가수 5위 차지했습니다.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 거야. 이 위에다가 얹어서 부를 수 있겠어요? 유리 씨? 네. 오! 우린 손을 잡아야 해. 바닥에 빠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눈을 맞춰야 해. 가끔은 너무 익숙해져 버린 서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유리! 광주 점프 조유리! 감사합니다. 음색 요정이에요. 진짜 너무 잘한다. 행복하다. 왜냐면 쇼케이스 날도 백예린 씨 얘기를 했었거든요. 롤모델이라고. 근데 마침 또 노래가 나오길래 급 네. 부탁드렸는데 너무 멋집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멋있어, 멋있어요. 행복해, 행복해. 권은비 씨는 보아 씨가 롤모델이라고. 네, 그쵸? 보아 선배님 굉장히 좋아. 네, 지난번에 워먼. 네. 아, 너무 멋있었어. 너무 진짜. 해보고 싶었는데 와,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보아 선배님 보고 했어요.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그럼 요즘에 보아 씨하고 이채연 씨 함께 나오고 있는 수우파를 보고 계십니까?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수우파. 수우파 짱. 진짜 보아 선배님한테도 한마디 남겨주시고 그리고 우리 채연 씨한테도 한마디 남겨주세요. 네. 잘 보고 있다고. 네. 일단 보아 선배님께 처음 남겨보는데 일단 지금까지 노래를 해주시고 춤을 춰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노래와 멋있는 춤 보여주세요. 채연아 그리고 수우파 너무너무 잘 보고 있으니까 너는 정말 우리의 정말 자랑스럽고 멋있는 동생이야. 이채연짱! 이채연짱! 이채연 사랑해요! 네. 계속해서 추억의 솔로 가수 4위 이어갑니다. 혼자서도 무대를 찢었던 분이죠. 지금 은비 씨가 찍고 있습니다. 아, 잘해 잘해. 이거 근데 권은비 씨 하면 너무 잘할 것 같아요. 좋아요. 너무 잘 어울려 지금. 아 멋있다. 대중을 유혹한 아이비가 추억의 솔로 가수 4위 차지했습니다. 유혹의 소나타 흐르고 있습니다. 아 나중에 진짜 이거 권은비 씨가 하면 진짜 너무 멋있어요. 너무 잘 어울립니다. 진짜 유리 씨도 그렇게 생각하죠? 네 완전 그렇게 생각해요. 완전. 아 진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요즘 솔로 가수 4위 공개합니다. 너와 나 언젠가 감이 되어도 영영 닿을 수 없는 사이 되어도 잊어버리지만 와 목소리에 특유의 그루브까지 담겨있죠. 부드러운 음색의 크러쉬가 요즘 솔로 가수 4위 차지했습니다. 와 영영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어도 잊어버리지만 아 진짜 너무 멋있죠. 잊어버리지만 맞아요. 피처링 태연 씨가 하면서 더 화제가 됐던 네. 곡입니다. 베이비 소울하고 은비 씨하고도 네. 협업을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혹시 알려주고 싶은 비하인드 있습니까? 같은 뭐
사무실 식구여서 하기도 했지만 네. 어, 잘 챙겨줘요 러블리즈 선배님들이. 네, 굉장히 잘 챙겨주시고 제가 정혜인 씨하고 찍은 사진도 봤었고. 아, 네. 누가 제일 잘 챙겨줘요? 일단 예인 씨가 예. 정말 너무 너무 챙겨주기도 하고 예. 항상 뭐 음방을 하거나 제가 이제 스케줄 있을 때마다 챙겨보고 연락도 해주고 예. 너무 착한 동생이기도 하고 러블리즈 선배님들이 이제 너무 너무 이제 좋아요.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잘 챙겨주셨던 것 같아요. 네, 거기 아. 멤버들이 괜찮아요. 네, 너무 진짜. 착하세요 다들. 아니 지금 큰 도움 줬다는 멘트 생각났는데 우리 민주 씨가 네. 두 분의 대기실을 다 음방에서 꾸며줬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고마움을 좀 전해야지. 와. 사실 네. 저는 뭐 이제 그 인별그램으로 보긴 했지만 민주 씨 너무 고맙잖아요. 진짜. 네. 네. 한마디 남겨주세요. 민주야 진짜 고맙다. 아니 어제 제가 민주 씨를 만났거든요. 예. 근데 그게 민주 씨가 꾸며준 건데 유리 씨가 몰랐어요. 작가님들이 이제 꾸며준 줄 알았대요. 마지막까지. 근데 많은 분들이 에이 제작진이 꾸몄겠지 에이. 무슨 민주가 꾸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저도 저조차도 몰랐으니까. 네. 근데 민주 씨가 꾸민 거예요. 맞아요. 네 그렇더라고요. 민주가 이제 끝나고 전화가 와서 네. 야 그거 대기실 봤냐? 이랬어. 어 진짜 예쁘게 해주셨더라 이랬는데 해주신 게 아니라 내가 한 거야. 어머 네가 한 거야 미안해. 어 맞아. 네. 그리고 그 전에 도어할 때도 은비 씨 그 네. 대기실 아, 뒤에, 맞아, 맞아. 뒤에 다 붙이고 네. 뭐 난리 대단하시다 민주 씨. 진짜 그 정성은 정말 말로 표현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고맙다는 인사. 네. 예 민주야 어제 내가 물에 사줬지 걸로 퉁치자. 물에를 사줬어요. 네, 아 맛있는 거 드셨네. 뭐 그 정도면 뭐 물에 정도면 그렇게 붙일만 하죠. 아, 예, 그래 맛있겠다. 예, 그렇죠. 자 뭐 태연 씨 피처링 얘기했지만 이번에 유리 씨가 이석훈 씨와 이 선생님과 이제는 선배님이 됐습니다. 네. 가을 상자라는 곡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곡도 좀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셨으면 해서 어떻게 선생님에서 선배님이 된 그 느낌은 어때요? 뭔가 되게 기분이 이상했어요. 제가 이제 연습생 때 영상을 평가해주시는 영상이 있었는데 네. 그 영상을 제가 되게 좋아했고 그리고 그 이석훈 선배님께서 저한테 막 이렇게 해주시는 말씀들을 항상 힘들 때마다 떠올리면서 그래 나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힘들 때마다 떠올리는 그런 네. 영상 중 하나였는데 이제 그 영상 속에 석훈 선배님과 듀엣을 한다는 게 너무 꿈 같았고 그쵸. 그리고 그 녹음실에서도 너무 잘 챙겨주시고 막 너무 잘 알려주시고 해주셔서 좀 더 결과물이 좋게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흐르고 있는데요 가을 상자 요즘에 듣기에 정말 더없이 좋은 곡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보컬의 네, 진짜 조합이란 생각이 들어서 꿀조합. 여러분 가을 상자 이번 글래스 앨범 수록곡이니까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계속해서 추억의 솔로 가수 3위 공개합니다. 어 지훈이 형 하고 싶은 거 다 해. 어 무대 위에서 보여주고픈 거 다 보여주는 뮤지션 비가 추억의 솔로 가수 3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방송 끝난 뒤에 너튜브 통해서 영상 꼭 많이 봐주세요. 두 분이 또 깡을 너무나 귀엽게 예, 연출하고 있습니다. 아유 멋있어요 멋있어요. 비에 깡 흐르고 있는데요. 비 씨는 뭐 예능에서도 큰 사랑 받고 있지만 콘서트에 정말 역사적인 영상들 많은 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비 씨가 콘서트 온라인으로 네. 케이콘 했을 때 네. 우리 조유리 씨가 부산에서 맞아요. 갑자기 영상통화 깜짝 영상통화 부산에서 아니 근데 눈물을 참고 참고 언니가 잘 버티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거기서 편지를 공개했어요. 안 그래도 슬픈데 와 왜냐면 그 전까지 잘 참고 있었거든요. 네, 왜냐면 다음 무대 또 해야 되니까 네. 그랬는데 거기 아니 뭐 별거 아니니까 기대하지 말라 네. 그러면서 나 그때부터 마음이 좀 왔어 느낌이.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편지를 공개해가지고 네. 아 편지를 언니가 울까봐 사실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한 거예요? 다 못했는데도 아이고야. 언니가 눈물을 흘리길래 아 이거 다 썼으면 눈물 파티 났겠다
이 정도만 쓰길 잘했다라고 생각했었어요. 아, 그래도 최고의 센스네. 그래도 다 안 썼네요. 네. 울까봐. 네. 역시 저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네. 그 전까지 막 참고 있다가 어디서 터진 거예요. 아, 그냥 혼자 활동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뭔가 부담감이 크고 뭔가 당연히 이제 힘든 순간들이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잠깐 짧은 시간이었는데. 멤버와 함께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제 뭔가 되게 뭉클했어요. 맞아. 같은 공간에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그런 통화로. 우리도 그랬어요. 같이 투샷이 뜨니까. 네,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오랫동안 예, 그 편지가 기억에 남을 것 같아서. 네, 맞아요. 예. 아, 그리고 두 번째 버킷리스트에 또 팬미팅, 또 팬 직접 대면 네. 콘서트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진짜 꼭 그런 콘서트 대면으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정말요. 슬슬 정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네. 진짜 좋은 시기가 꼭 왔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이제 팔로우미 그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 네. 권은비 씨가 MC.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 MC 은비. 진짜 뭐 못하는 게 없죠. 은비 씨는 팔로우미에서 보니까 필라테스도 하고 네. 집 공개도 하고 아, 진짜 맞아. 뭐 네. 여러 개가 많이 했더라고요. 네. 팔로우미 MC가 돼서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일단은 뭐 뷰티라던가 아니면 하고 싶은 취존 생활이 아닌데 하고 싶은 취미 예. 취미를 다 보여드릴 수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좋았고 네. 같이 공유하고 내가 뭘 하고 지내는지 우리 팬분들이 다 봐주셔가지고 재밌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조유리 씨를 추천하고 꼭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맞아요. 했는데 아니, 특별히 조유리 씨 추천 이유 좀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유리가 이렇게 네. 그냥 쳐다보면 되게 뭔가 말수도 좋을 것 같고 예. 시크할 것 같고 그쵸? 도도하고 약간 느낌이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막 옛날에 같은 이제 활동을 하면서 샵을 같이 다니잖아요. 네. 그때 저한테 막 언니 이런 슬리퍼 어때요? 막 뭐 고양이 달려 귀여운 아기자기한 것도 있잖아요. 아, 고양이가 네. 달려 있는 슬리퍼도 엄청 아기자기하고 네. 뭐 그리고 이제 뭐 헤어에 네. 하는 쓰는 액세서리도 막 아기자기하고 막 왕리본 막 뭔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 것들을 다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캡처해서 보여주고 네. 그래서 이제 취미나 아니면 취향 자체를 유리의 취향을 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보여드리면 좋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니 유리 씨는 그때 그 바쁜 때도 그죠? 그때도 네. 막 캡처해서 언니한테 조언도 해주고 했는데 네. 그 팔로우미 나가면 본인이 좀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아마 제 취향이 워낙 약간 독특하기도 하고 유니크해요. 그리고 저희 집에도 좀 독특한 물건들이 많아서 또 재밌게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 독특한 물건 뭐 하나만 소개해 주시면 안 돼요? 독특한 물건? 독특한 물건 매직 에잇볼이라고. 뭐야 매직 에잇볼 뭐예요? 그 이렇게 안에 약간 이거 아무 때나 펼치는 해결책 이런 것처럼 네네네. 이렇게 공을 이렇게 돌리면 딱 하면은 이게 해답이 나와요. 신기하다. 좋네 좋네. 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잘 맞고 정말 무서운 게 얘랑 말이 통하고 있다는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할 정도로. 아니 그럼 이번에 솔로 준비하면서 그거 해봤을 거 아니에요? 매직 에잇볼 이거. 네. 뭐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래서 옌 언니가 한번 집에 놀러 와서 같이 해봤는데 그래서 이게 주의점이 그렇게 진지한 질문을 하면 안 돼요. 너무 무거운 질문을 하면 여기 꽂혀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신경 쓸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한번 해봤는데 잘 나왔더라고요. 잘 나왔어요. 잘 나왔어요. 네. 아유, 좋네. 아 그래서 진짜 요즘에 또 꽂혀있는 아이템 있으면은 좀 하나씩 얘기해주세요. 좋다. 네. 뭐 패션도 괜찮고요. 네. 뭐 운동도 괜찮고. 네. 저는 요새 고양이 물품에 되게 꽂혀 있는 것 같아요. 고양이 물품. 네네네. 저희 본집에 고양이를 키우는데 네. 얼마 전에 캣타워를 새로 사줬거든요. 근데 이제 막 더 좋은 거 막 해주고 싶고 그쵸. 막 캣닙 같은 것도 막 되게 장난감 요새 좋은 게 많이 나오길래 네. 그런 거 찾아보면 시간이 또 금방 가더라고요. 보통은 알죠. 강아지만 키우거나 고양이만 키우거나 맞아요. 이러는데 유리 씨는 네. 강아지도 키우고 고양이도 맞아요. 키우고 또 네. 독특해요. 고양이들이 유리 씨의 마음을 알아줘야 되는데 맞아요. 알겠죠 고양이가? 아마 모를 거예요. 강아지는 물품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고양이는 많이 없어서 제가 이번에 고양이 걸 또 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솔로 앨범해서 돈 벌어가지고 이제 캣타워 사줬으니까 이제 줄줄이 사겠네요. 줄줄이. 아유 기대하겠습니다. 네. 예 계속해서 요즘 솔로 가수 3위 공개합니다. 처음이라기엔 너무 길을 잃니다. 우연이라기엔 모두 다 정해진 듯이
대중의 공감을 자아내는 가사로 큰 사랑을 받는 뮤지션이죠. 싱잉랩의 선구자 헤이즈가 요즘 솔로 가수 3위 차지했습니다. 헤이즈 해픈 우연 흐르고 있습니다. 헤이즈 씨는 OST도 많이 불렀는데요. 우리 유리 씨도 벌써 두 곡, 그죠? 브람스를 네. 좋아하세요 하고 월간집 OST를 네, 불렀습니다. 앞으로도 OST 계속 하고 싶어요? 아니면 좀 부담스러워요? 아, 저는 OST 너무 재밌고 진짜 하고 싶어요. 아, 어필 우리 제작하시는 분들께 혹시 좋아하는 배우, 아, 이 배우 얼굴에 내 목소리 나오면 영광이다 하는 분 있어요? 아, 저는 그 구교환 배우님 그 옛날에 독립영화 많이 찍으셨을 때부터 되게 응원했고 정말 좋아하는 배우셨는데 이번에 이렇게 뭔가 DP로서. 언급도 많아지고 네. DP로 되게 그렇게 되셔서 너무 뿌듯하고 꼭 함께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진짜 네. 그거 보셨어요? 가까워지기 멀어지기? 그 팬분들 아 봤어요. 가까워지기만 하던데요. 아 멀어지지 않았어요? 아 네 멀어지지 않던데요. 아 그래요 그래요? 아 나중에 진짜 구교환 씨 그 영화나 네. 이런 영상에 우리 네. 조유리 씨의 목소리가 꼭 입혀지는 그날이 오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추억의 솔로 가수 2위 공개합니다. 그 사람 나만 볼 수 있어요. 내 눈에만 실제로 애인 있는 여성분보다 솔로인 여성이 더 많이 부른다는 애인 있어요. 맨발의 디바 이은미 씨가 추억의 솔로 가수 2위 차지했습니다. 애인 있어요.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즘 솔로 가수 2위 공개합니다. 날 많이 미워하고 있을 네가 너무 가을 발라드는 국룰이죠. 찬란한 보컬 실력 뽐내는 노래하는 폴킴이 요즘 솔로 가수 2위 차지했습니다. 더 망치지 못할까 폴킴 찬란한 계절 흐르고 있습니다. 그냥 목소리 자체가 그냥 힐링의 입술이에요. 네, 힐링. 폴킴 씨는 또 에코 캠페인에 솔선수범하는 연예인 뮤지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팬들도 폴킴 씨 생일에는 이제 어떤 또 그런 단체에 기부를 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거든요. 이제 왜 이 얘기하냐면 우리 조유리 씨 생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아, 22일 축하드리고 아니 작년에 조유리 씨 생일 다 같이 네. 막 축하해주면서 케이크 먹고 뭐 반지가 나오네 안 나오네 뭐 이러면서 아, 그 영상만 봤던 게 기억이 나는데 네. 그때 막 무릎 위에 앉아가지고 은비 씨가 아 맞아요 정말 어색한 조언 하고 막 이랬어. 맞아요. 그 너무 이제 추억이 됐고 재밌었어요. 어떡해. 그게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시간 빠르다.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생일이 2021년 버전으로 예. 그때처럼 이제 또 솔로 데뷔하고 했으니까 좋은 한마디 무릎 위에 앉아서 얘 한번 부탁드려요. 아 어게인인가요? 어게인이죠. 우와. 2021년 버전으로. 잠깐만요. 지금 엄마랑 딸 같잖아요. 그렇죠. 엄마하고 딸이죠. 예. 일단 우리 유리 너무 기특하고 잘하고 올해도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언니가 언제 어디서나 항상 응원할 테니까 지치지 말고 쭉쭉 앞으로 달려나갔으면 좋겠어. 유리야 사랑해. 생일 축하해. 아유 너무 고마워요. 든든하겠다. 축하 축하 축하. 아, 2021년 버전을 꼭 보고 싶었습니다. 아, 이때 아니면 또 볼 수가 그죠. 없잖아요. 네, 맞아요. 예. 지금은 아직 생일 계획은 안 나와 있죠, 유리 씨. 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아, 하고 싶은 것보다는 22일 날에 제가 스케줄이 또 있어가지고 예. 팬분들이 이제 또 엄청 응원해 주시던데 네. 생일을 축하해 주시고 그래서 된다면 이제 생일 카페 같은 거 해주시는 거 시간이 된다면 너무 가보고 싶은데 아, 스케줄이 있어서 네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중입니다. 네. 뭐 멋진 생일 되길 늘 응원합니다. 예, 올해 스케줄 하면서도 네. 예, 생일 꼭 잘 챙기시고 네. 추억의 솔로 가수 1위 공개합니다.
치명적인 퍼포먼스의 선구자였죠. 한국의 마돈나 엄정화 씨가 추억의 솔로 가수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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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매번 컴백이 기대되는 아티스트죠. 전 세대가 좋아하는 뮤지션 아이유가 요즘 솔로 가수 1위 차지했고요. 블루밍 흐르고 있습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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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해요. 이 곡 들으면서 누군가는 마무리해야 되는데 권은비 씨 네. 오늘 저하고 첫 시간이었는데 어땠습니까? 예쁜 소연이랑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저는 꼭 솔로 앨범이 또 나온다면 러브게임에 무조건 찾아올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약속. 아니 그래서 이게 뭐 지금 스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막 무대에서 멋지고 카리스마 있는 모습도 멋지지만 또 디즈니 OST 이런 거 즐겨 듣고 그런 동화 같은 음악을 엄청 맞아. 좋아하거든요. 맞아. 혹시 다음 앨범에 혹시 디즈니 공주로 한번 나와주시면 안 돼요? 다음 앨범에 동화 같은 앨범을 들고 나오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동화 같은 스포 기대할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진짜. 그리고 조유리 씨 오늘 네. 재밌었어요? 오늘 너무 재밌었고 소연 언니랑 너무 재밌게 해주셔서 가지고 유재빈. 사실 제가 그 홍대 때 게릴라 했었어요. 제가 한번 MC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때가 뭔가 추억이 떠올라서 저도 너무 좋았어요. 아 행복한 시간 마무리해서 너무 슬프네요. 우리 다음에 더 좋은 솔로 앨범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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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막으로 넘어갈게 지금이 그 타임에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